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벼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1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점령당국은 점령지역에서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국에 따르면 월 1만 루블 하나로 22만원 정도를 약속하며 인력을 모으려 했지만 참여자가 적어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령당국이 마리우폴에서 자네와 시체를 치우기 위해 인력을 모으고 있다고도 합니다. 러시아는 친러 반군지역에서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은행에서 받은 모든 대출 에 대해 부채 면제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계속 약탈해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로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고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헤르손주의 사업가와 농부들에게 수확량의 70%를 최저가로 러시아에게 넘기라고 강요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에 포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르키우에 제한적인 공세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13일 하르키우시 북동쪽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을 따라 정착촌에서 점진적으로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테르노바와 이지부츠케 국경지역을 부분적으로 재함락시키고 공격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폭격전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다시 밀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즘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즘 남동쪽과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리만 지역에서는 공격을 재개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즘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보호로디치네의 북서쪽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까지 가는 240 고속도로 따라 위치한 정착지인 돌리나에 대한 공격도 진행했지만 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음 바로 서쪽에서 반격을 가하고 자보디 등 인근 마을을 탈환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와 북서부에서 리시찬스크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화력투사 무기를 동원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참선은 크게 자를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 2주 안에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13일 세베르도네츠크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도시 중심부는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되었지만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화력 중심으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리시찬스크까지 마지막 남은 다리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군이 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 군대가 있는데 다리를 파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남은 다리가 파괴됨에 따라서 세베르도네츠크에 보급품이 전달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부상병이나 지원군을 보내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아조트 화학공장에서 방어진지를 유지하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 남쪽의 우크라이나 병참선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시찬스크 바흐무트 T-30이 고속도로 연결도로에 있는 부르비우크에 대한 러시아군 공격을 격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15km와 21km 정도 떨어진 코데마와 노블루한스크에 대한 공격을 수행 중이긴 합니다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진1퇴의 전투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격렬한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아브디브카에서도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포격전이 일어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15km 정도 밀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전선에서 다시 이눌레츠강 동쪽 제방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은 T-220 고속도로를 따라 러시아 병참선과 연결된 곳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어디까지 진출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헤르손 10km 밖까지 밀어냈다는 주장도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전혀 밀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어서 정확한 것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진행 중이고 전투가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